안녕하십니까. 나는 골프다의 김도현 프로입니다. 네. 캐스팅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초보자들이 캐스팅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캐스팅을 고칠 수 있는 선생님만의, 프로님만의 꿀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어프로치는 팔로만 스윙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동작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팔꿈치나 손목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을 맞추기 위해서나 혹은 내가 힘을 빼기 위해서 동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게 흐물흐물거리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 팔 피면서 연습을 하고 싶다, 손목을 좀 고정하면서 연습을 하고 싶다, 아 이거 뭐 기부스라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있어요. 막대기를 옆에다 이렇게 대고, 이거 이제 연습장이나 아니면 뭐 우리 가벼운 뭐 쿠팡 이런 데 가서도 한 2천원, 3천원에 파는 이제 연습 도구니까, 조금 두꺼워지더라도 그림 옆에 스틱을 두고 요대로 어드레스를 똑같이 원래 하던 어프로치 어드레스 그대로 쓴 상태에서 백스윙 가고, 이 스틱이 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때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팔로만 스윙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본인을 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목이나 팔을 좀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몸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 간격이 처음에 우리가 어프로치 때 섰던 간격하고 동일하게 조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한두 번 해보고 이제 됐다 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짜 손을 안 쓰고 어프로치를 하고 싶다, 손목을 안 쓰고 캐스팅이 안 나고 싶다 하면은 못해도 일주일은 항상 이 스틱과 함께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골프의 설거지라고 불리는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4분의 1 스윙,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뭐 팔을 쓰지 마라, 뭐 스틱을 써서 어프로치를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제 스윙 관련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